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주명리의 이한입니다. 2025년 을사년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4로 끝나는 해의 천간은 갑이었고 숫자 5로 끝나는 해의 천간은 을입니다. 그래서 1905년, 1965년,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60년마다 돌아옵니다. 을사년은 천간에 실제 에너지는 을경, 즉 경금을 끌어들이고 지지는 사유축 금웅동을 하기 때문에 대화의 단절을 또는 외교관계에서는 서로의 협력보다는 각자의 이익만 내세우는 냉랭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지 사화 속의 병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해인데 이 을이라는 목을 얹고 들어선 해예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고 그래서 서비스업이 중심적으로 이슈가 될 텐데 그중 방송, 미디어, 언론 매체들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신력이 약한 분들 사이에 범죄가 흉흉해지거나 또는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을경으로 인해서 뜻밖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65년간은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요. 1965년에는 실제로 제7차 한일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간에서도 지지에서도 실상 원하는 부분은 저 사화와 반대되는 해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획력과 실행력이라는 무기를 선물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실행화할 수 있는 드문 해이기도 하고 각자에게는 감정의 폭발적인 팽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의 이익만 내세우게 되는 차가운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양보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손을 내밀어야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역점도 쳐봤는데 2025년 모든 사람들의 운행에 있어서는 천산돈괴에서 천풍고괴로 변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에 해당하는 효과 움직임이 있었고요. 천산돈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의 뜻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효가 변해서 원래 상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징조가 생기면 모두가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마 강하게 자신의 의지와 뜻을 지키면 결국엔 원하는 것을 얻게 되겠지만 여러 해 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을 하나 둘 개인적으로는 이루게 되는 시기이고 굉장히 바쁜 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에 맺은 인연들은 어려운 가운데 맺어지는 인연들이기 때문에 모두를 소중히 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겠고요. 북쪽보다는 동남쪽 방향에서 각자가 바라시는 에너지가 답을 주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만만치 않은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준비를 그간 잘 해오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일간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비견 갑목 입장에서는 병지에 였다는 것인데 사실 이 뜻은 편해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겁재가 들어왔잖아요. 을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꼬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일단 2019년 기해년 정도부터 해자축으로 이제 수생목 그리고 2022년도 이민년부터 해서 목생화 단계로 2024년 갑진년을 잘 지나오셨는데 식상과 재성이 굉장히 왕성해져 있는 한 해가 되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일들을 한 해 동안 밀어붙이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추진력도 생길 수가 있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자칫하면 조급해질 수 있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들을 실천하게 되시는 3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사주 원국에 유금이나 축토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을사년의 사와 사유축에 운동을 하게 돼요. 금에 관운동이 일어나죠. 관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표시해놓은 표 중에서 편관 경금이 장생 환경에 놓인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기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천간에도 을이 들어와서 내 것을 나눠야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식재가 왕성한 상태에서 어떤 기회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돈을 벌게 된다면 이게 유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경금이 장생에 놓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성에 대한 이 수 에너지가 현재 무력한 한 해죠. 그래서 끈기, 인내심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현금은 그때그때 보충이 되겠지만 경제적인 기회가 늘어나서 돈이 모이기보다는 돈 들어갈 일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목생화가 아주 강한 해이기 때문에 의외의 소득이나 매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흥미가 없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내 사주에 호랑이, 인목이나 원숭이, 신금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인사와 또 사신, 이렇게 형이, 형작용이 있어요. 깎고 조정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부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신데 사업을 하겠다고 모든 환경을 내가 바꿔본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여자분들은 내 사주 원곡에 토끼 묘가 있다. 그렇다면 이 묘 속에 을목이 있어요. 또 을사년의 이 사 속에는 경금이 있습니다. 이 을경이 합을 해서 금웅동을 해요. 관웅동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떤 애정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을사년에 을이 들어왔는데 이 관응동을 하게 된다면 여성분들은 어떤 비밀 연애를 하시다가 드러나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런 썸을 타게 된다거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25년도, 26년, 27년 이렇게 가는 3년의 상황이 어쨌든 갑목분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만약 내 사주 원국에 수가 없다. 그렇다면 준비가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긍정적이고 강한 기회가 들어와도 활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도 대인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연들도 그냥 시절 인연에 그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수가 있다. 그렇다면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오래 할 수가 있으시고 또 오래 맺어지는 사람들과의 인연들도 25년이 지나도 오래오래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사주에 화가 없다. 그렇다면 을사년부터 3년 동안 사오미로 흘러가죠. 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화를 제때 쓰셔야 되니까 성급해지고 초조해질 수가 있고 또 성격도 조금 예민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 사주의 원국에 화가 있다. 그렇다면 거의 막히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차분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금전적인 상황은 경제적인 기회들은 많아지겠지만 그것은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현금을 모은다거나 내가 막 엄청 종잣돈을 모으려고 하는 상황들은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현금에 대한 유지는 불리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돈 들어갈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그렇다면 그 다른 운 중에서 이제 이사를 하시는 분들 주거지에 대한 이사 같은 경우에도 마음만 좀 조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수시로 좀 막힐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은 25년도부터 이제 국가적으로도 자금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목분들도 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사를 가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조건들과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들이 이게 매칭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일자리를 구하시는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분들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상당히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시는 곳에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송사를 현재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유리하진 않겠지만 내가 그때그때 이 변수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해입니다. 불리하지만 잘 대처하신다는 의미고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만 많아져요. 아까 연애사 말씀드렸죠. 어떤 직장에서나 아니면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연애사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본인에게 어떤 결혼으로 이어진다거나 상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조금 말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스스로를 지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운 같은 경우는 건강이 나빠졌었던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건강운이 회복세로 들어가게 되는 첫 해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은 회복되는 흐름. 그래서 한목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조급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시고 욕심을 버리셔야 되시고 갑자기 전혀 인연이 없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기는 힘들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것 또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내가 떨어뜨려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가능하세요.
3년 동안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중에서 26년도까지가 괜찮은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년 동안의 상황이 감옥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따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을사년의 사 속에는 무토, 경금, 병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는 바로 감옥에게 편재 운동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편관입니다. 게을러져도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에 대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화는 바로 식신입니다. 밥그릇이 꾸준히 이어지는 이점이 있겠죠. 돈을 벌 수 있도록 나를 채찍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됩니다. 자기관리가 잘 됩니다.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비겁이 겁재 감목, 을사년에는 병재 놓이고 비견인 을목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해죠. 여기서 무토, 경금, 이 병화가 정재정관 상관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토인 정재가 록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실속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경금인 이 정관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이 부분도 이 관에 해당하는 바로 구설, 사람들과의 조화력에 있어서 관제 구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그러니까 좀 시끄러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화, 바로 상관이죠. 이 상관이 또 록에 앉았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을목 중에서 을축, 을사, 그리고 을육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구설수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고수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에 주의하시라.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자리 보전에 힘써야 되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사주 원국에 물이 있으면 그동안 오래 해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은 하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제 이 25년도부터 3년이 사오미 화운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국에 화가 있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펼쳐주시면 되는데 을목분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해거든요. 25년도가 을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천간에 어차피 을이 온다고 한다면 경금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촉이 강해지죠. 을끼리 다투는 일도 생기고 어떤 같은 기회를 가지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고 다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을목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은 쓸모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관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가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드릴게요. 이 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를 하는데 편관이 무력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3년 동안 이 식상 화운동을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사유축으로 변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 을사년의 이 사 하나 자체가 사화 자체가 유축을 끌어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을사년 한 해 동안 식상운동을 처음에 하니까 애정사가 강하게 열리기도 하고요. 화생토가 되니까 식상이 재성을 생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애정사가 강하게 열린다는 것은 누구는 사귀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좀 잡음이 많아요. 이미 짝이 있는 분들께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겠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인기를 먹고 사는 직종에 계시다거나 소문에 민감한 업종을 현재 직업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술과 여성의 유혹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상당히 필요해지는 해입니다. 또한 편관이 무력해진다. 이 신금에 대한 부분이 무력해진다. 이것은 잘못한 일이 생겨도 올해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해가 되는데 이로 인한 구설은 상당히 따를 수 있어요. 이상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고 필요 없는 소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미 가정에 있는 기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식의 일이 잘 될 수 있고 식상이 강해지니까. 그런데 자신의 사업이나 장사들도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는데 단 관성이 불안해지니까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설이 계속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시끄럽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손해지는 것이 있는 한 해가 되는 것이고 또 촉이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돈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소송, 다툼이 있거나
있거나 사람들과 어쨌든 등을 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상당히 시끄럽겠지만 을목분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유리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또 애정사. 애정사는 아무래도 평상시에 하지 않던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술과 이성을 조심하시라 그랬습니다. 남녀 공통 다 그렇고요. 자신의 자리 보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일탈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명예를 깎는다거나 또는 가지고 있던 이 업에 영향이 부정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커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이점도 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를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보다는 기존에 살던 곳이 더 맞을 수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옮긴다고 해서 얻는 게 크게는 없어요. 이게 사오미로 흘러가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는 것이지 이동으로 인한 이점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쉬고 계신데 취직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을 쳐서 어떤 공채나 큰 대기업을 노리시는 분들께는 불리할 수 있는 해예요.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눈높이를 낮춰서 작은 업장에 가신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 건강운은 식상이 이렇게 강하니까 왕성해지니까 대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뱀 글자잖아요. 이 사화가 계집 여자로 파자가 되고 또 일곱 개를 뜻하는 칠로도 파자가 됩니다. 다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리가 없다. 또 움짝인 요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즉 다리를 다친다거나 발을 다친다거나 하체를 다칠 수 있는 사고수가 있을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질병 요소가 있으니까 사고수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상관과 재관이 운동을 하는 해입니다. 또한 천간에는 경금을 끌어당긴다고 그랬습니다. 촉이 강해질 수가 있고 을사, 을추, 을류를 가진 분들은 구설수, 사고수 특히 다른 일주보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어디까지나 재미삼아서 참고삼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상과 재상이 상당히 왕성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사오미로 흘러가는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9년도부터 꾸준히 해오셨던 것들을 2024년 갑진년에 어찌됐든 펼쳐내시는 시작이 이미 되셨던 부분이고 그 실행하는 첫 단계의 한 해가 을사년 25년이 될 것입니다. 인성이 이렇게 무력해지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기보다는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한 해라고 보여집니다. 각자 자신감을 가지고 펼쳐내셨으면 좋겠고요. 화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세요. 주변 사람들과 다툼수가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과는 어찌됐든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것을 감수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저는 또 다른 글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병화에게 이 천간의 운동은 을이라는 꽃을 피우게 하는 상황이고요. 실제 운동은 을경으로 금의 운동인 재성 운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지 운동은 사유축으로 금의 재성 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해자축 수웅동을 수생목을 해왔고 2022년도부터는 목생화하는 흐름입니다. 을사년 자체는 병화가 키우고 준비해온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죠. 병화분들은 이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인자는 바로 수에너지인데 이 수에너지에서는 방해가 크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퇴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관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 12구설, 관제라고 하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신의 행동에도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속성, 속패. 말 그대로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가 경금인데 이 을사년에 장생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되고요. 병화분들 중에서 사주 원국에 원숭이 신금이 한 글자라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을사년의 사화와 사신의 형 관계가 조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돈이 나갈 일이 생기죠. 이게 원숭이 신금이 편재성에 해당이 되고 바로 을사년의 사화가 비견의 속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견과 편재가
서로 마주하게 된다면 사주 원곡에서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돈 나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견 에너지 병정화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것이 바로 을사년의 흐름이고 또한 식신과 상관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다만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 이수 에너지는 무력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추진을 하실 때 돈 나갈 일들이 계속 펼쳐지겠죠. 그리고 건강은 모두 좋은 게 아니라 이 을사년의 을이라는 것은 바로 병화에게는 귀의 역할을 하게 돼요. 듣는 거. 소통의 인자를 이 을에서 한번 걸러지게 되죠. 그래서 귀가 아픈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귀병.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귀에서 염증이 나온다거나 귀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금전 같은 경우에는 사유축 금웅동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실제 이게 금웅동으로 펼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 직종에 계시다거나 청렴도를 요구를 받는 관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기, 유호, 편법,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을사의 사화는 내게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이 상황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글자예요. 이득에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나 뇌물이 본인에게 어떤 좋은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해명해야 되는 상황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직장을 다니는 일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상황이 되시냐면 계속 저울질만 하지 마시고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이직을 하시는 부분은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추진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때가 아니면 좀 힘들어요. 또 주거지에 대한 이사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건 이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을사의 사화가 다리가 없는 뱀의 글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순조로워야 될 텐데 을이라는 것은 이래저래 맞춰야 되고 내가 굽신거려야 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사가 성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송사나 시비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되실까? 민사 재판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 상황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송사의 결과 자체가 유리해지는 흐름이 보이고요. 개인호는 물론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연애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크게 고비는 한번 생길 수가 있으나 이것도 역시 본인의 짝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연애의 결실, 결혼의 결실까지 가기가 나쁘지 않은 한 해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분들은 어찌됐든 무토, 경금, 병화, 식신, 편재, 비견이 지금 이 을사년의 사화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식신편재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관인을 갖고 오지는 못하지만 병화분들께는 뭔가 시작을 하시기 좋은 환경 또 추진하시기 좋은 환경을 깔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5, 6년 동안 준비해 오셨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실행하시는 한 해가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정 오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화분들은 여기에 대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볼륨이 커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해왔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천간의 편인인 을목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인 사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화가 우선 사유축 금의 재성운동을 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2025년 사유축 금 재성 운동을 하려는 환경 속에서 경금을 가져오려는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 비겁과 병정화의 이 비겁과 식상인 토의 에너지가 왕성해진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아주 치열해진다. 그것은 경쟁을 의미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의미를 하고 또 이 경금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것이 내 손에서 최대한 이득이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실속이 굉장히 강한 금전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화분들께서 공을 들인 결과가 보이는 해가 2025년 을사년입니다. 즉, 이 실속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금전 활동을 조성을 하거나 오래 갈 만한 장기적인 직업적이고
또는 사업적인 기반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한 해라는 것이죠. 경쟁이 심한 한 해라는 이 뜻은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송사가 걸린다거나 계신 상황에서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세력 싸움에 말리게 됐을 경우에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끌게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이 오래 간다는 의미는 가벼운 다툼부터 어떤 사소한 대리 또는 송사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끝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세요.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게 되면 몇 년이 갈지 모른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 금전이라는 것은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시게 되는 한 해가 됩니다. 또 금전적인 환경에서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부적인 금전관리를 통한 실속을 취하시는 행동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만큼 낭비가 줄어들고 재투자 같은 것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낭비, 계속 돈만 들어가는 재투자 이런 것을 기피하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다툼이나 대립이나 송사 같은 경우는 오래간다라고 했는데 모순되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이 싸움에서도 당연히 송사는 어떤 대립에 대한 금전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오래 갈 만한 일들이라는 것은 나에게 긍정적으로 내 편이 될 만한 사람들과 오래 간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낭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합의로 종결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좋은 건 도와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잦은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좀 자주 들어와요. 본인의 마음을, 뜻을 알아주는 사람과 만나기도 하실 거고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짝을 구하는 싱글분들 뿐만이 아니라 미혼에 해당하시는 젊은 분들만 해당되시는 것이 아니라 애정운도 상당히 괜찮은 한 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한 번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재혼운도 굉장히 강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또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2세들에 대한 소식, 출산, 기쁜 소식이죠. 이런 소식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동운은 조금 별개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 을사는 을목이 그리고 사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지만 겉으로는 일단 불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가실 수 있는 방향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사 자체가 잘 이루어지진 않을 거지만 오랫동안 준비해 오셔서 진행하셨던 일들 중에서 계속 해도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이미 2024년도 하반기까지 이별이 되는 상황이시고 2025년도 을사년에서는 동쪽과 남쪽을 제외한 방향에서는 모든 흐름들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쪽과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그 방향성이 모두가 열려있는 건 아니고요. 회사를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본인이 바라시는 쪽으로 이동이 열려 있습니다. 가실 수가 있고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이 을사가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신경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뱀은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 몇몇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집 여자로 파자가 되고요. 이 뱀사자라는 글자는 일곱 개를 뜻하는 7을 뜻합니다. 여성적인 글자들로 계속 파자가 되고 있죠.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라 속에 내면에 있는 내부 장기들의 건강이 조심히 필요해지는 한 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머리와 관련된 거. 뱀은 머리가 취약점이죠. 머리 잘못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을사년 한 해는 정화분들께서 특히 머리, 혈압, 머리와 관련된 거. 또 신경계,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가볍게는. 또는 방금 전에 적었지만 이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개개인의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년의 사화라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반대에 해당하는 이 임수를 품고 있는 해수를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원국에 만약에 내 사주 원국에 위치는 상관없고 이 돼지 글자 해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끌고 온다고 했잖아요. 끌고 오기 때문에 변동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동업자가 갑자기 훅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면 내 원국의 사해가 이제 이 사해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을사년이 들어오면서 사해 충이 일어나는데 충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쁜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속에 무토, 이 사화 속에 있는 글자가 해수와 충을 이뤄서 이 해수 속에 있었던 무토 또 감모 이 임수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무토라는 것은 정화분들께 상관성이죠. 어떤 일에 대한 실력도 되는 것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운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감목 같은 경우에는 문서죠. 또 정인이다 보니까 반듯했던 문서인데 이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더 강해지죠. 더 이 사회충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임수 같은 경우에는 정관입니다. 정관은 명예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평판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싸움이 오래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내가 있는 조직에서 감사가 일어난다거나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사업 투자를 받기로 했던 일에서 문서적인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반기가 조금 시끄럽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다리시고 있는 을사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이제 들어오는 상황으로 가시기 때문에 금전 흐름과 활동들이 초반에만 조금 고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하반기로 가면 가실수록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있어요. 오래 갈 만한 일들, 불필요한 일들은 이제 떠나가는 거고요.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무력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수는 있으나 실제 사유축 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유축 운동은 또 수를 끌어들이고 해수를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인관계에서 다 고생하실 거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수생목을 했었고 2022년도부터 목생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일들 학교에 대한 어떤 졸업이라던가 유학을 하고 싶었던 일들 또는 틀어졌었던 일들이 이제 제자리로 가게 되고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이제 4, 5, 미로 2025년도부터 3년이 지지가 모두 화로 갑니다. 추진하시는 부분이죠. 추진하신다는 것은 밀어붙인다는 얘기고 이것은 치열한 경쟁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이 을목이라는 것은 이 을사. 을사 혹시 기둥을 이미 갖고 있는 정화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사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 경검을 치우려고 하는 작용이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은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뺏기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능력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이고 또 정화분들이 2023년도에 상당히 이제 개묘년의 흐름 때문에 힘드셨고 갑진년 상반기까지도 어려우셨다 하신다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천일기운을 끌고 오려고 하는 이 을사년은 상당히 도전해 볼 만한 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인관계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는 전제를 만약에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요. 상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열려있지는 않을 거니까 처음에는 나를 세워도 차차 내 사정을 상대방이 이해를 하게 되고 도리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화분들께서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일부 좀 안 좋은 어떤 소문을 내가 휘말리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좀 안 좋은 댓글 때문에 힘드셨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을사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정화분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가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경금이 장생지 환경이 놓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한번 상황 소식을 들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천간의 정관이,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무토에게는 벌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을을 만났다는 것은 실제 무토에게는 할 일이 아주 많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목국토가 아닙니다. 을목을 키우기 위한 이 무토의 쓰임이 높아지는 한 해인데 그것은 이 지지에 있는 사화를 보고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화 속에는 무토, 경금, 병화의 움직임이 있는데 각각 무토는 비견, 경금은 식신, 병화는 편인입니다. 무토 비견이 바로 걸록지 환경에 아주 왕성한 입지를 만났고요. 경금 식신은 역시 사화, 장생, 이것도 유리하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또 병화 편인도 걸록지 환경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 사화가, 을사년의 사화가 사유축 금운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식상운동을 한다는 의미인데 뭔가 자꾸 해보려 한다는 거죠. 뭔가 자꾸 해보려 한다는 것은 수, 바로 이 재성, 이 재성과 토의, 토금의 운동들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활발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힘만 들고 실속이 떨어져요. 이 수가 마른다는 거죠. 수가 무력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다사다난하고 관제구설이라든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사다난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는 상반기 시간이 거의 다 소모가 되죠.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야 금수 운동으로 다시 돌아서요. 사유축의 금기운이 상승을 하니까 보상이 하반기에 가서야 무토에게 이제 자세를 돌리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무토에게는 이곳저곳에 끌려다닌다거나 쉽게 그만둘 수 없는 발이 묶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무토에게 다소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예상이 됩니다. 또한 사화 속에 있는 이 경금 식신이 결실을 준비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2019년도부터 초생목으로 또 2022년도부터 목생화로 오랜 세월 동안 계획을 준비해왔던 무토분들은 크게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생기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관성은 좀 불안하죠. 관성 자체는 불안하니까 응원이나 지지를 받는다거나 또는 귀인의 도움을 기다리기는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주 원래 구성에 원숭이 신이 있는 분들은 사신이 만나게 되죠. 사신형의 작용이 있게 되는데 이 신금은 바로 무토에게는 식신에 해당이 돼요. 이 식신 신을 조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건강이라든가 직장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조심, 직장 변동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요구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또 원국에 돼지 해가 있는 분들은 사회충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사회충은 재성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배우자나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가 되겠죠. 또는 연인과의 관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금전의 흐름 방향 자체가 변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길과 흉에 대한 부분은 개인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건강운은 상반기 지나갈 때까지 다사다난할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특히 목의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노이로제, 층간소음이라든가 대인관계에서 좀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고 계신 분들은 약에 많이 의존을 할 수가 있어요. 신경쇠약 이런 것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심하면은 이게 좀 머리에 몰릴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명이 들린다거나 편두통이 계속 심해진다거나 그리고 특정 조직이나 특정 어떤 소수의 개인과 사소한 다툼부터 심각한 다툼, 어떤 송사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또는 그런 상황이 곧 벌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결과는 이길 수가 있어요. 결과는 이길 수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선택 때문에 이 일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무토분들이 이긴다 하더라도 상당히 손해가 클 수가 있고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과거의 그런 선택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여기까지 일을 키웠을까? 라면서 후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애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 어떤 분들과 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교제가 성사가 되지 않거나 또는 기존의 관계 자체가 조금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서로가 마음이 멀어진다거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거나 관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자 한다거나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별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주거지에 대한 또는 가게에 대한 이사를 현재 고민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성사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거지에 대한 이동 변화잖아요. 이 인신 사이의 사를 이 자체를 역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을사년은 좀 다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게 을목을 위해 띄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내가 좀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는 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토가 특히 좀 그런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현재 있는 직장을 내가 옮기겠다. 이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함부로 맺으시면 안 됩니다. 사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저울질하시고 많이 의심을 해보셔야 되세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시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회사를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크게 줄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 많이 벌게 되면 식상공동이 강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버시면 참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활동은 많아지는데 손에 쥐는 것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뭔가를 벌고자 하는데 처음에 벌었던 돈에 비해서 어떤 수익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나눠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을사년에 사업 속에는 비견이 왕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N분의 1로 나눠야 될 수 있단 말이죠. 실제 손에 쥐는 이 실속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올해 무조건 대박을 터트려야 되겠다. 뭔가 재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재고가 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2025년 천간에는 을목이라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사화라는 정인이 들어왔으며 기토에게는 제왕제 환경에 놓이는 환경입니다. 기토가 을목을 만난 해죠.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많아지고 또 자신과 비슷한 뜻을 가진 이들과 즐겁게 교류를 하게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 움직이는 천간의 에너지는 이 을목이라는 것 자체가 경금을 끌어당겨요. 이 경금의 운동이 이 사유축에서 통합니다. 사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유축 금의 식상 환경으로 흘러가려고 하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쁜 일들이 많아지겠습니다. 기토의 재관은 바로 수와 목입니다. 금전적인 기쁨보다는 한 해 동안 인사 또는 다신 이렇게 형의 작용이 생기려고 하는 흐름이 오기 때문에 변동 또 변화가 자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변동 변화들이 자주 생기는 가운데 실력 행사를 하게 되는 흐름이 되겠죠. 특히 전문 교육 과정을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거나 1년 동안 치열한 시험 경쟁 속에 계신 기토분들께는 값진 결과를 경험하게 해줄 1년이 될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이 갑목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또는 인묘, 특히 이제 가불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아주 안정적인 금전 상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얻는 것에 비해서는 좀 많이 고생을 하고 활동을 하셔야만 인정을 받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을사년 시작된 일이 혹시라도 기토분들께 어떤 송사나 불리한 정치적인 흐름이 될 경우에 그 출발선이 을사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은 바로 그 해가 끝나기 전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028년도 무신년이나 2029년에 기우년에 가서야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들은 빚을 올해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갈 수 있으니까요. 재관이 수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관이 불안정한 한 해가 을사년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에서는 기토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많아집니다. 사화는 바로 병화와 병화정인이죠. 또 경금, 이 상관이 기토들의 운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자면 기토들의 두 눈을 미혹을 하는 에너지입니다. 투자를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2026년 병호년과 2027년 정미년에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가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금전운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금전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 또 웃을 일이 많아지시고 점점 상승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처음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을사년 초반에. 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관의 불안은 건강의 기초가 흔들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금이 경금은 장생지 환경에 놓이겠지만 이 식신이 사지에 놓이기 때문에 식습관과 운동관리를 좀 철저히 하지 못하신다면 악화될 수가 있어요. 특히 기토분들 중에서 소수에 해당이 되겠지만 숨 쉴 수 있는 기관, 이 허파와 관련된 병증 증상, 폐질환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병원 방문이 잦아지거나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 질환을 가질 수 있는 양상이 있으므로 소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를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주거지를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사가 빨리 되기가 어려운 흐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사를 상당히 미루게 된다거나 또 자신이 원하는 값에 팔기가 안 돼서 이 매매 시기 자체를 계속 오래 끌면 끌게 될수록 즉 미룰수록 더 불리해질 수가 있으므로 조금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현금화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옮기는 이직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연봉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끌릴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촉이 맞을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직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돈보다는 사람들의 관계가 더 원만한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나 송사에 연료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금전 그래프가 상승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사나 재판도 역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점점 유리해지는 흐름이 될 것이고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거나 또 치열한 시험 경쟁 속에 있는 분들은 값진 결과를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특수과정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분들, 학생 또는 그냥 내내 이제 시험 경쟁 속에 있는 분들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계셔가지고 매일매일이 시험의 장이 펼쳐지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 시험 결과가 본인의 노력하는 것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반기에 특히 더 그렇게 몰려있어요. 그래서 시험 결과가 절대평가인 분들은 좀 더 많이 분발하셔야 됩니다. 상대평가인 분들은 괜찮아요. 연애운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조금 상대방에 비해서 많이 베푸는 것 같고 많이 희생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만 버리신다면 점점 좋아지는 흐름이시고 상대방과의 오해는 더 단단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을사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한 해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제왕지 환경에 있다는 이 을사년은 천간의 을목이 떴기 때문에 기토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심지어 집안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상으로 많은 인맥들을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글자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은 천간에 정재가,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해입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해입니다. 사화라고 하는 에너지를 보시면 갑진년까지는 목생화로 준비를 해왔던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는 해이지만 무토, 비견에 해당하는 경금, 편관에 해당하는 병화가 이렇게 지장간으로 들어있어요. 무토는 편인, 경금은 비견, 병화는 편관이죠. 병화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일단 천간에 이 을이 왔다는 것은 을경이 경금 입장에서도 만나지고 또 실제로 천간의 실제 운동은 경금을 끌어들여서 금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사화는 사유축 운동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결국 목적지는 경금이에요. 그래서 화의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기는 어려워요. 경금에게는 이 관으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나의 활동을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2019년도 기해년부터 해서 해자축 임묘진으로 꾸준히 해오셨던 일들을 드디어 발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부터 4, 5, 미로 흘러갈 것이니까요. 경금 입장에서는 사와 편관, 즉 드러난 환경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는 뜻이고 겉으로는 사화라고 하는 달갑지 않은 해로 보이겠지만 결국 이 사유축 금운동을 해서 사화 속의 경금으로 압록이라고 합니다. 이 압록 환경을 맞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화가 경금을 녹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의미가 되고요. 사주 원래 원곡에서 혹시 호랑이 인이나 원숭이 신을 갖고 계신 경금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을사년을 맞아서 인사형이 걸리거나 또는 이 인신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이제 충과 충형이 이게 깎고 조정하는 의미예요. 깎고 조정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자신의 환경에서 큰 압력이 가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직이 개편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회사가 합병이 된다거나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이 된다거나 글자가 조금 찌그러져서 합병이 된다거나 아니면 신변상의 수술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꾸준히 2019년부터 해오셨던 일 때문에 조직이나 자신이 서 있는 환경에서 이 화의 에너지인 관의 에너지와 이 인성 에너지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관의 에너지가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해가 될 수가 있고 다수의 지지를 얻으셔야 하는 정치인분들께도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은 굉장히 불러주는 곳이 많아서 피곤하지만 오히려 바빠서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가 있고 또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흘러가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손에 거머쥐는 것은 크게 바라시면 안 돼요. 압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압록이에요. 이 사화 속의 경금, 즉 나와 동일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제2의 복지 혜택들을 나눠야 되거든요. 내 몫이 줄어들겠죠. N분의 1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또한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는 건강인자예요. 이 건강인자가 바로 절퇴지에 놓이죠.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그래서 수술이나 어떤 중병에 대한 상황이 생기셔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극적인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와 편관 환경은 편안한 환경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12개월 동안 강약강약이 이어집니다.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그래서 2025년도와 2026년도에는 진급을 하게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되거나 자신이 대체 불가한 어떤 자리에 가서 능력 발휘를 드디어 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직업적으로 빛이 나 보이겠지만 편관 환경이기 때문에 아주 번거롭고 아주 피곤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미 갑진년이 지나가서 이 목의 환경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건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화가 병화, 정화, 사오, 미의 사오가 만약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을사년에 내가 해치우게 되는 성립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 내 원국에 화가 없다. 병, 정화 또는 사오미의 사오가 없다면 실속 없는 일에 계속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양력으로 5월, 6월, 7월달 또는 양력으로 10월달, 11월달에 사오미월과 병술월, 정해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늦게 10월, 11월달에 가서 진행하던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사주 원국에 수의 에너지가 있다. 임수, 계수, 해자 축에 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2014년도에 하셨던 일도 오래오래 을사년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능하고 또 내 사주 원국에 임수, 계수, 해자 축에 해자 이런 수 에너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4년도의 영향을 또 받으셨겠지만 좀 짧아요. 그래서 짧다는 얘기는 양력으로 6월, 7월에 임오월과 개미월이 들어오고 그래도 11월, 12월, 1월 달에 정해월, 부자월, 기축월 이렇게 흘러갈 테니까 좀 늦게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짧게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것들을 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을사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관인이 지금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던 상황들이 드디어 실력 발휘가 되는 해다. 또 문제 해결이 되고 오랫동안 묵었던 것들이 나를 떠나고 정리정돈이 잘 되고 본인에게 어떤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첫 기회가 온 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무엇보다도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재미삼아서 참고삼아서 운세 활용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이 들어와서 천간에는 편재가,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이 을사년은 정관이 역할이 가장 커지는 상황인데 이 속에 병화가 들어있죠. 이 병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승진이나 진급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쁜 승진이나 진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또는 그에 걸맞는 혜택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다지 반갑지 않은 진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산 축적은 가능하신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를 생해주는 식상이 무력해요. 이 수에너지가 건강인자이기 때문에 체력이나 건강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고 자산 축적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수가 식상인데 힘이 강하지를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축적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산의 축적 자체가 여기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관입니다. 관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병화 정화가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신금은 목이 있어야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원국에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2019년도 기해년부터 꾸준히 뭔가를 준비를 해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2024년 갑진년에 비로소 지금까지 뭔가를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해였습니다. 실제로 그 해를 이제 지내고 을사년을 보시게 되는 상황인데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들을 이제 계획만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 사주 원국에 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 관이라고 하는 요소는 천간에는 병화정화 그리고 지지에서는 사오미의 사오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을사년에 을을 만나서 본인이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 화가 있다면 문제가
문제 해결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또 추진하시고 성공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내 사주 원곡에 화가 많다면 일을 추진하시고 마무리 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실 것이고 원곡에 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신다면 계속 마무리가 안 되는 일, 추진이 안 되는 일을 실속 없이 잡고만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것은 1년 내내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4, 5, 미가 들어오는 게 양력으로 5월, 6월, 7월이에요. 이때 반짝 하실 수가 있고 사주 원곡에 화가 없어도 아니면 하반기에 10월달에 병술월과 11월에 정해월이 옵니다. 이렇게 총 5개월 정도 일의 성사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간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내 사주 원곡에 수, 식상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길게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작년에 이어서 뭔가를 길게 해야 한다. 송사를 진행을 해야 한다. 혹은 폐업 준비를 하고 계신 것들을 조금 더 작은 문제 때문에 길게 가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사주 원곡에 정간에는 임수계수 또는 지지에 해자축에 해자가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없다. 수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이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양력으로는 6월 달에 이모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개미월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달과 어차피 11월과 12월과 양력 1월 달 이제 달력상으로는 2026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죠. 11월에는 정해월이고 12월에는 무자월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축월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치고 빠질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있어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024년에 이어서 신금이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본인이 이 기회들을 직접 관의 힘을 얻어서 힘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사가 정관이잖아요. 이 속에 병화도 정관입니다. 신금이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힘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묵었던 문제 해결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024년 갑진년에 미리 그걸 만나서 그 운을 일찍 쓰시는 분도 당연히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운이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2025년 을사년에 이 문제 해결들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들이 좀 수시로 벌어질 수가 있고 핵상수가 무력하다 그랬죠. 그리고 목재성이 꺾이는 해이기 때문에 금전 기회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뺏길 수도 있어요. 이 사와 정관은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사유축 운동은 바로 금의 운동이 됩니다. 글자 하나만 있어도 이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겁재 경금의 존재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금은 사지에 놓이겠지만 을사년이라는 당년이 왔을 때 경금은 장생이라고 하는 자기의 글자가 지장간으로 경금으로 또 묻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겁재는 힘이 있어요. 멘탈이 강해진단 말이죠. 을사년에는 내 멘탈이 이 사화 속의 경금, 겁재로 인해서 멘탈이 강해진다. 뭔가를 뺏긴다기보다는 멘탈이 강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 뜻과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가 좀 다르게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을사년이고 남성분들은 이 목의 에너지가 안정되지 않아서 연애를 하실 때 아직 미혼인 분들 애정이 왜곡이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화가 득세를 하지만 2026년도로 가셔야 이게 강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금운동을 해서 빅업으로 돌아서게 돼요. 사유축 운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100% 믿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한창 진도를 이제 나가서 좋은 감정이 상대방이 올라오다가도 옛 인연에게 상대방이 돌아가 버린다거나 또는 돈으로 상대방의 이 애정을 대신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데이트 비용을 여성분들이 다 부담을 해버리신다거나 또 정관 사화는 재성의 식상입니다. 이 사화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재성의 식상 재성이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 사화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갑목이나 을목 또는 임묘진의 인묘가 있다고 한다면 사주 원국에 1년 내내 좀 더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뒤치다꺼리를 하게 된다거나 가족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결혼을 하셔서 자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식에 대한 병원비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조금 바꿔서 이 신금분들은 신축 또는 신묘 또 신사 신미 신유 신해 이런 기둥들을 가지고 계시죠. 지지별로 다 살펴보고 싶지만 그냥 간단한 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신사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 신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을 만나게 되면 사사가 만나요. 그러면 사사끼리가 자영이 걸려요. 이 속에 무토, 이건 정인이거든요. 그리고 경금, 겁재죠. 주변 사람들과의 배신수도 있을 수가 있고 문서가 다소 꼬일 수가 있어요. 문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 바로 힘을 주고 있는 정관이죠. 이 정관은 조직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사가 결혼을 하신 경우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신해. 이 신해 같은 경우는 을사년을 만나게 되면 사회충이, 물론 을신으로 서로 예민하게 하는 관계도 천간에 있습니다. 이 사회충이 만나게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해수 속에 무토, 간목, 임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정인, 저 정제, 그리고 상관이죠. 정인 역시 문서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문서를 다시 다소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제 같은 경우는 금전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 상관 같은 경우는 건강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건강 조심하셔야 되시고 건강 불안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승진이나 진급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가능해질 수가 있겠지만 금전적으로는 한 해 동안 크게 재미를 못 볼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애정사에 있어서는 애정운은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왜곡될 수 있는 현상이 있고 또 내 원곡에 화가 있느냐 수가 있느냐를 따져서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속 없는 일에 매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래 유지가 안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특정 달을 유념하셔서 거기서 치고 빠지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정당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대상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주 원곡에 이 인이나 또는 원숭이 글자 신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형이 걸린다거나 이제 사신형 이렇게 형이 걸릴 수가 있어요. 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신변의 수술수 또는 조정당하고 수정을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 환경에서의 변화가 커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개인 상담 링크 보시고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글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이 2025년 이제 들어와서 정관에는 상관이, 지지에서는 편재, 절지 환경으로 임수가 놓입니다. 원래의 임수 힘은 떨어지지만 여기서 재관의 힘이 생깁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재관이 힘이 생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에 대한 경제적인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환경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22년도 23년도에 이민년 그리고 23년도 개묘년으로 인묘의 목의 이 식상 운동이 24년도에 갑진년으로 드러났고 25년도에 이 을사년의 을로 튀어 올라온 이 상황은 목극토, 즉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신 경우 남편과의 사이가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쌓인 불만 때문에 부부의 어떤 별거 또는 부부 간의 이혼이 사건으로 이제 드러나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주 원곡에 임수를 위에 두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지에 인을 깔고 있는 즉 임인을 일주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임신일주 등의 이 인이나 신을 갖고 계신 분 또는 해수 지지에 임수를 갖고 있는데 어떤 자리에 해수를 깔고 있거나 아니면 임수일간이지만 다른 자리에 사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면 사사 또는 사신 또는 사해충 또 인사형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사유축 운동을 하거든요. 이 사 하나만 있어도 원곡에 임수인데도 유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임수인데도 축을 갖고 있거나 한 글자라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활동이 넓어지는 것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깎여요. 이런 일적인 기회가 많아지는 것과 환경이 커진다는 것에서 거리가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시로 든 글자가 있는 경우에 2019년도부터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임수분들은 오랫동안 골치 아팠던 관계들이 2019년도부터 쭉 이렇게 단연간 얽혀 있다가 2024년 갑진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주 원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이 금의 에너지들이 불안해지죠. 25년도 을사년 들어서 만약에 25년도가 딱 닥쳤는데 내 사주에 금이 있다. 금 에너지가 있다. 글자가 있다. 그러면 마음먹었던 것들을 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오래 하기 힘든 케이스가 바로 금이 없을 때예요.
내사주에 유나 뭐 축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사유축에 유축 금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유금 하나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축운동으로 인해서 금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있다고 한다면 좀 오래 하실 수가 있고 또 을사년 맞아서 불과 물이 있는지 즉 화, 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년도, 26년도, 27년도가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내 사주 원국에 병화나 정화 또는 사오미에 사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화가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결과가 실적이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활동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나에게 돌아와요. 근데 이 글자가 없다. 즉 화가 없다. 그렇다면 진짜 바쁘기만 바빠요. 별로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바쁘기만 한다는 것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다주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지 결과나 실적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수나 뭐 계수 또는 해자축에 해수나 자수가 만약에 있다. 그렇다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쌓아왔던 거 계속 준비해왔던 거 이게 수생모 목생화로 가는 과정이니까 이걸 25년도가 이제 닥쳐도 이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즉 수가 있다고 한다면 쭉 어떤 해오셨던 거 뭐 공부하셨던 거 이직 준비하셨던 거 유학 준비하셨던 거 이민 준비하셨던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없다. 전혀 없다. 지장간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장간 말고 그냥 드러난 글자들. 이게 없다고 한다면 자꾸 막히죠. 방해나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관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건 괜찮은데 임수분들의 건강이 이제 또 궁금해지실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근데 임수분들께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체력이 굉장히 받쳐주지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술 그리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이 뭐 잠깐 좀 불러내는 거 이런 건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간과 또 이제 이 술을 관장하고 있는 콩팥 이 부분들이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돼요. 목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면 이 환경이 아주 힘들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업의 어떤 방향 또 직장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정말 과감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직장, 사업의 환경 등이 A에서 B로 과감하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환이 된다. 이게 이제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외의 소득이 있어요. 약간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업을 하시는 것은 2025년 을사년에 가능해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을사의 사가 천일 귀인의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귀인의 도움도 있단 말이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직이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고 이사가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동하는 부분은. 그런데 결국에는 임수분들께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이 운의 판도 자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또 누군가와 계속 몇 년 동안 어떤 민사를 진행하고 계신다거나 지금 좀 다툼이 있다거나 집안 싸움이 있는 분들 땅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송사 걸리신 분들 이것도 시간은 많이 걸릴 수가 있는 일이었지만 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도 을사년에 걸쳐서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즉 승리하게 되는 운이 좀 더 커집니다. 또 새로운 짝을 구하시고 계신 분들 연애운 또 궁금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혹시 귀인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가 들어온다거나 좋은 짝을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미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식상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별거를 한다거나 갑자기 멀어진다거나 한 사람이 외국으로 가게 되는 서로의 거주지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어떤 판을 준비를 해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난 유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도 직장을 이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방향을 트셨던 상황이 있다면 이 을사의 이 상황 자체가 공부보다는 돈을 벌게끔 자꾸 끌어가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공부에는 좀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래 유지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오래 뭔가 쥐고 있기가 힘들고 비견 겁재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금 에너지가 또 원곡에 원래부터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을사년 들어서는 비견겁제의 이 임계수의 상황 자체가 역시도 지금 현재 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독식하게 되고 혼자 컨디션 유지를 못하게 된다면 사주 구조에 따라서 바쁘기만 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나 수가 내 사주에 없다. 저는 임수일간 일간 빼고는 화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갑자기 누가 이거 해볼래? 뭐 전혀 안 해본 거지만 우리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진행을 등 떠밀었을 때 전혀 진행이 되질 않아요. 갑자기 새로운 것들은. 2024년도 하반기 때도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판을 좀 깔고 내가 해왔던 것들과 비슷한 거는 방향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개업을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근데 전혀 모르는 거.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뻔 게 좋고 기회들이 많이 열린 게 좋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임수에게는 진행 과정은 굉장히 왕성해지지만 이 결과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일사년 25년이에요. 이 과정을 즐긴다고 하신다면 활동도 커지고 본인이 계신 이 판이 커지기 때문에 환경이 비대해지는 을사년 환경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자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재관입니다. 화토가 재관인데 크게 힘을 얻은 모습이고 이 을사년의 사는 2023년에 왔었던 개묘년에 비하면 훨씬 더 유리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태로는 사와 정제이지만 이 속에는 무토, 또 경금, 병화가 묻혀 있습니다. 무토는 정관, 경금은 병인, 병화는 정제에 해당이 되죠. 재관인이 지장간에 모두 모여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관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지고 상당히 바빠지는 해가 25년입니다. 그런데 개수분들께서 사주 원곡에 유나 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유축에 금웅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 말고도 이렇게 을사년이 왔는데 내 사주 원곡에 원숭이 신이 있다거나 또는 내 사주 원국에 돼지 해수가 있어서 사의 충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활동이 다소 좀 반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과 수명을 관장하는 오행이 바로 목의 에너지인데 을사년에서 을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이 을사년의 이 식상 운동이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의 신변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결혼까지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사람과 깊은 관계다라고 한다면 계속 끊임없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부가 조금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상황이거나 장거리에 한 사람이 외국에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주 좀 연락을 취해봐야 하는 해가 25년 을사년입니다. 모든 것들이 100% 다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사주 원곡에 따라서 다 다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유리한 해가 되겠습니다만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중요한 관계 있는 분들은 조금 챙겨보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오미로 어차피 25, 26, 27년도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는 화와 수가 크게 맞물려서 자신의 운이 크게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2019년 기해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오셨던 이 수생목 목생화의 작용을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내가 준비해왔던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실행을 하는 해가 바로 첫 해가 2025년입니다. 내 사주 원곡에 이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원래 없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과 내가 준비해와서 실행하고 있는 이 이득과 이권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시면 안 되고 실속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준비해왔던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화가 없는 경우라면. 그런데 내 사주 원곡에 화가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왔던 걸 실행을 해보신다고 상당히 바쁜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움직인 만큼 실적이 당연히 따르고요. 그리고 사주 원곡에 무토가 만약에 있다. 개수 입장에서 무토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개수는 임수처럼 또 사용을 할 수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구조가 있다면, 내가 개순대 무토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식상에 대한 이 목의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건 있어요. 올해 다른 일반적인 개수분들보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나는 개수 하나만 있다. 무토가 없다. 그렇다면 결과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다소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025년 개수분들은 전반적으로는 안정감을 느끼는 한 해가 될 건데 그 이유는 무토경금 이 병화를 다 갖췄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원국에 호랑이 인이나 원숭이 신이 사실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사년이기 때문에 이 호랑이가 인사형이 되거나 아니면 사신의 이 관계가 될 경우에도 인사형이나 사신 이 형의 관계 때문에 안정감 느끼는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사유축 금웅동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을사년의 사 글자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언어해보다도 주변의 인정을 끌어낼 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 병정화가 있다거나 사오미의 사오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사주 원국에 조금 더 준비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뭐 심지어 문제들에 대한 해결도 적극적으로 가능한 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건강운은 조금 보셔야 돼요. 건강운은 1년 동안 좀 자주 아프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병원 갈 일이 좀 많아질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기관지,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는데 좀 아파질 수 있는 요인 중에서 여러분들 목, 인후죠. 여기에 관계가 되는 부분들은 좀 1년 내내 신경 쓰셔야 되세요. 병원, 약, 드시는 음식, 또 청결 이런 것들을 항상 보셔야 되시고 목감기 같은 거 달고 갈 수가 있으니까 날씨하고 상관없어요. 금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과 관계된 용품들이 매출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화려한 거, 여성과 관련된 것들, 꾸미는 거,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것들이 매출이 유리한 분야이니까 또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사라든가 회사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욕심 부리지 않으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개수분들이 다 잘 풀리는 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연애나 대인관계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이 안부는 항상 챙겨보셔야 되시고 장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더 챙겨보셔야 되는 한 해예요. 그리고 오랫동안에 어떤 다툼이 있었다거나 송사가 있었다거나 집안 사람들께 좀 사이가 안 좋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큰 문제는 안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 불안한 게 있습니다. 내가 송사 진행이 상반기에 잘 이루어졌는데 하반기에 어떤 무리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함정에 어떤 진실과는 왜곡된 현상으로 간다거나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 상황에 대입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식신과 정제가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 이번 해에 또 자신의 운이 상승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내 사주 원국에 금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준비해왔던 것들을 오랫동안 펼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사람들은 불이 없는 사람들 또 불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온 걸 밀어붙인다고 실행하신다고 상당히 바쁘실 거고 또 움직인 만큼 눈앞에 결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않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의 운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랫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